아, 이쁘죠. 오늘 화성을 특별히 오신 이유?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정조 대왕하고 내하고 공통점도 많지만 사도 세자하고 공통점도 많아요. 사도가 두 살 때 천자문을 그 사실은 독해를 했대. 노사님은 천자문 몇 살에 되셨어요? 42살. 기억력이 뛰어난 글을 아주 잘 썼어요. 그 이치를 안단 말이에요. 두 살에 천자문을 뗐다고요? 그렇다 칩시다. 42살? 아유. 동물도 이렇게 알아봐. 이 조류도 날 알아보는데, 그지? 어떡하면 좋아. 저 지병이시네. 오랜만이야. 이라. 오, 춥다. 귀여워. 좀 어색해요. 어? 너무 어색해, 임마. 와, 웃기는 녀석이네, 임마. 응? 너 왜 어색하니? 와, 대박이다. 얘. 네, 이건 언제 돼야? 그냥 응? 오랜만에 만나니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마구 지냈어? 책 보고 공부하고 네 책 안 본다며? 봤어요. 할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신 네 책 만화책밖에 안 본다고 그랬잖아. 만화책도 보고 동화책도 보고 그래요. 칭찬을 해주셔야지 또 입을 꼭 다물고 계시네. 그렇지. 할아버지 모자는 쓰고 오셨네요? 추우니까.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? 러시아. 러시아 이게 그 원래 간첩들이 있어 모자야. 간첩들. 간첩을 모르지. 곤충 다 넣고 다니는 사람. 곤충 그거 곤충 학자 같은데. 곤충이 아니고 권총. 학자들.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사람 조심해. 길거리에 골목에 이런 거 쓰고 있는 사람 있으면. 그럼 할아버지가 조심해요? 나는 할아버지는 상관이 없지.